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7범죄 조직 아리덱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게임을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덱을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그러면 이 덱에도 조건이 하나 있겠죠. 바로 첫 번째 진강 제로, 범죄 조직 상징이나 범죄 조직의 심장, 요둘중 하나를 먹었을 때 진행해주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첫 번째로 안 드셔도 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각을 보고 가야 조금 더템 처리하는 데에 있어 좀더 쉽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진짜 좋은 빌드업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범죄 조직 상징이나 심장을 먹었다는 가정하에 초반부터 범죄로 빌드업을 하면은 돈 관리가 좀 여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범죄에 3마리 섞어주면서 아리 아이템이 코르키가 진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코르키를 써주면서 요들까지 섞어주면은 돈 관리까지 잘 되겠죠. 그 상태에서 코르키를 쓰니까 쌍발총 정도 하나 섞어주시면서 이렇게 6렙 스쿼드 짜주시면 되고요. 뭐 3, 4렙 정도 때는 그냥 뭐 쌍발총 없이 쓰거나 범죄 하나 없이 쓰거나 그런 식으로 요들만 넣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코르키로 빌드업을 하셨다면 레벨업 하면서 쌍발총 하나씩 계속 추가시켜 주거나 아니면 모르가나와 룰루를 쓰고 있다면 강화술사를 하나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코르키만 물리지 않는다면 블루 모렐로가 코르키한테 있다? 1성이라도 피 관리가 진짜 잘 됩니다. 대신 앞라인이 조금 단단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초중반을 피 관리 잘하고 돈 관리 잘 해주시면서 8렙까지 가게 된다면 브라운, 모르가나, 다리우스, 아리, 빅토르, 자이라, 애쉬, 실코 이 8마리로 7범죄 조직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7범죄까지 맞추게 되면 어차피 범죄 조직 버프는 아군 전체한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범죄 조직 상징을 아무한테나 줘도 되는 겁니다. 이 덱이 진짜 좋은 게 범죄 조직 애들 중에 5코스트짜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8레벨 때 대관성이 진짜 강력하게 완성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8레벨 때 브라움, 아리 요런 것만 잘 찾아주셔도 8렙 조합 진짜 사기친 사람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거의 다 이겨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빅토르가 안 떠준다면 다른 비전 마법사나 강화술사를 섞어주시면 되고요. 실코가 안 떠준다면 다른 학자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인 탱커, 메인 딜러 이성작을 마쳤다면, 즉 탱템을 준 모르가나 2성이나 브라움 2성 플러스 아리 2성까지 완성을 시켜줬다면 그냥 그대로 9렙을 가시면 됩니다. 9렙을 오셨다면 오리아나를 추가시켜주면서 이 강화술사를 섞어주시면 좋고요. 강화술사가 필요 없는 조합이라면 어차피 7범죄 조직은 아군 전체 버프라고 했죠. 그냥 5코스트 2성 되는 거 아무거나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징크스나 카이사나 제이스나 요런 거 진짜 아무거나 5코 2성 되는 거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술사를 섞어주기 때문에 모르가나한테 탱템 주는 거를 선호해 주고요. 그렇다는 건 모르가나 3성도 볼수 있다면 무조건 보는 게 좋단 소리죠. 만약에 8렙 구간 때 모르가나보다 브라움이 이성작이 먼저 된다면 탱템은 브라움한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박스 배치를 쳐놨다면 지금은 살짝 분산 배치를 해줬는데 나중 되면 아리의 스킬 각도가 진짜 중요해지기 때문에 배치의 자유도를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리덱을 쓸때 배치적인 핵심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브라움의 스킬 각도를 이쁘게 해줘야 된다. 브라움은 때리는 적을 상대로 스킬을 날려주기 때문에 때리는 각도를 이쁘게 해줘야 상대 딜러한테 CC기를 잘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아리의 스킬 각도도 이뻐야 된다. 아리의 스킬은 보통 2, 3열에 나야 전체적으로 다 묻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리도 때리는 적을 상대로 스킬을 날리기 때문에 처음에 탱커 때리는 각도를 이쁘게 해줘야 뒤에 있는 딜러까지 잘 묻힐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리템을 우선적으로 챙겨주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아리의 필수템은 블루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7범죄 조직은 단단하기 때문에 모렐로를 주면서 상대의 체력 을 갉아 먹으셔도 좋고요. 그 말은 블루 모렐로를 주고 코르키 빌드업을 해주시면 좋다. 아까 초반 빌드업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템인데 어차피 잘 버티고 피읍도 있는데 총검을 왜 주냐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안 죽습니다. 총검을 우선적으로 줘라 이 말은 아니고요. 다른 템으로는 보석 건틀릿, 라바돈, 대천사, 거학, AP 딜러한테 줄 만한 AP템들은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블루 모렐로까지만 만드시고 막템은 자유롭게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탱템인데 아무래도 아리를 메인으로 쓰는 마법 딜 조합이기 때문에 앞라인을 빨리 뚫을 수 있게 이온 충격기 주셔도 좋고요. 탱템들은 그냥 초반에 아리템 아니고 남는 탱템들을 초반 피 관리를 위해서 그냥 싹다 박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탱템들은 삼성 모르가나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이성 브라함한테 주시거나 이두 개는 선택이기 때문에 평소에 좋아했던 친구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가나한테 탱템을 줬다면 강화술사 하나 정도는 섞어주는 게 좋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이 덱이 얼마나 사기적이고 좋은지 하나하나 꿀팁들 다 알려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템은 돈이랑 스웨인. 일단 여기서는 다르반 스웨인 올리고 일단 마무리. 전쟁의 끝은 돈이니까 일단 타사. 5범죄 아리면 몰라도 7범죄 아리는 좀 좋거든요. 2판? 범죄 조직으로 갑니다. 5범죄 아리는 별로일 수 있어도 7범죄 아리는 진짜 좋아요. 이즈리얼 이성. 지팡이 지팡이. 와우, 일단 범죄 조직이 잘 떠주면 좋죠. 지금은 범죄 조직 토큰이 떴으니까 이 판은 7범죄 아리 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합시다. 일단 필요 없어 보이는 거좀팔 거고요. 너 팔고. 일단 초반에 좀 지면서 가볼게요. 다리우스 2성. 다리우스 2성 정도 됐으면 앞라인 충분해졌으니까 이제 레벨업으로 전환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레벨업 누르고 이즈리얼 올리고, 당장은 요런 느낌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하죠. 그리고 모렐로 하나 줄 거니까 미리 만들어. 너 지팡이 하나. 자, 다리우스 한번 야무지게 돌려주면 피업 잘해주면서 좋고요. 자, 여기서 사줄 만한 거. 그리고 경호대 쪽도 살짝 사놔보고. 이제 이 모렐로가 잘 어울리는 친구가 나오면 걔한테 빌드업 하고 싶긴 하거든요. 약간 요런 거. 오케이, 일단 잘 이겨준 것 같고요. 뽀삐 팔고 레벨업 누를게요. 얘는 페어라서 좀 팔기가 싫습니다. 이거는 다 뺏겼는데 먹고 싶은 걸. 그냥 자이라 이성 찍읍시다. 자이라 이성 지금 당장 된 거니까 뭐 나쁘진 않죠. 그리고 모렐로를 좀더잘 어울리는 친구한테 빌드업 했다가 나중에 아리한테 주고 싶어서 일단 얘 팔고 얘한테 범죄까지 주죠. 쌍발총 올리고 학자까지 약간 요런 느낌. 그래도 초반 범위 딜에 좋은 얘한테 모렐 주고 쌍발총 섞어주면 스킬 두번 날릴 기회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초반에 강력하게, 당장 강력하게 내주시면 됩니다. 템 어울리는 쪽으로. 요거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팔고 이자. 일단 카사린 2성 붙여주시고 갱플 페어. 나머지들은 시너지랑 어울리는 게 없죠? 와, 심지어 갱플이 1원을 뜯어줬다? 너무 좋죠? 다리기죠? 진이 잘 떠줬는데, 진한테 범죄 조직을 줘도 써도 되는 거예요? 연운 좋다. 설마 연운? 설마? 장갑? 이거 진 팔자 그냥. 자, 세나 위치 살짝 확인. 사교계 너무 앞쪽이죠? 써봤자 진짜 나중에 쓸것 같고요. 다음에 올라갔을 때 좋은 거 무조건 그냥 쌍발총. 그리고 요거 아까 말한 대로 벤시발톱 그냥 만들어 버리고요. 구석 배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리템은 블루, 모렐, 플러스 알파. 약간 총검 같은 거 주고 완전 안 죽게 해도 될것 같고요. 지금 레벨업 해버려. 초반에 쌍발총 빌드업도 괜찮죠. 뭐야, 2번을 벌어다 줘? 갱플? 2성 찍어주겠어. 자, 살만한 거 없네요? 시너지 어울리는 거단한 개도 없죠? 아니, 갱플이 일을 잘하는데요? 자, 초월, 사냉이, 전율, 인변방. 나중에 결국 7범죄까지 가게 되면 진짜 잘 버티면서 오래 싸움이 지속될 거거든요? 그럼 초월로 후반을 좀 노려봅시다. 이번에도 잘 이겼죠. 이런 식으로 코르키 모렐로 빌드업이 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템 떠줬을 때 빌드로 좀 애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운 1코짜리다. 다 뺏겼네. 근데 1, 2코짜리가 바로 뺏겼는데. 음전자 먹고 이온 충격기 하나를 먼저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애쉬 2성 일단 붙여주시고 요거는 지금 팔고 이온을 줄 건데 그래도 얘한테 주는 게 효율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를 쓸 거고, 나중에는 다른 범죄한테 템을 옮겨줄 거기 때문에 얘한테 줘도 꽤 좋거든요, 이온 충격기.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번 상대 트위치 삼성을 진짜 빨리 찍으신 분인데, 좋네요. 자, 루시안 페어, 살만한 거, 없, 고, 요.
이분 좀 세요. 아프다. 이분이 지금 명사수를 뽑으셔가지고 좀 강력하신 분이죠. 그리고 요거 하나 있을 때 7범죄가 좋은 게 5코짜리가 없어서 웬만하면 7범죄가 되긴 해요. 그래서 8레벨 때 그냥 7범죄까지 빠르게 맞춘 다음에 적당히 템만 좋으면은 무조건 순방은 좀 쉬워지는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 블루 하나만 바비 허르키 이거 페어 많으니까 한 10원 정도만 리롤 돌려보죠. 딱 10원만 하나 불츠 나온 김에 쓰죠. 자, 두 번 정도만 더 하나 진짜 마지막 셋. 아 저는 코르키를 좀 원했는데 빼고 다 나왔는데. 이거 덤블조끼도 하나 줍시다. 누구? 이 친구 용발도 되면 줄게요. 기회가 된다면 이거 팔고 이자 보죠. 이제 리롤 기대치가 너무 떨어졌죠. 가장 원했던 거 빼고 다 떴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버티면서 펄랩 가야죠. 이런 식으로 페어 많으면은 좀 돌려주긴 해야 돼요. 이겨줘 제발. 이길 수 있어. 나이스. 범죄 도직 여기서 5범죄를 섞어도 되는데 지금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얘 캐리인데 지금 삼상발은 섞어주면 좋은데 얘네들이 이성이 붙어줘서 얘네를 좀 더 쓰는 게 맞아 보이니까 요거는 8렙 때 덱 갈면서 넣어주는 걸로 하죠. 이번 상대 좀 귀엽죠. 이런까지 갱플랭크가 벌어다 주면서 잘 이겨주는 모습. 자 여기서 코르키 이성이 붙어주면서 더 8렙을 가기가 쉬워졌죠. 이번 상대 바이 이성 말 안되죠. 지금 사코 이성 원래 바다 거의 치시고 찾으신 것 같은데 용병 터트리고 그냥 저를 만난 것 같네요. 그죠? 하필 용병 터트리고 만났으면 더 줘야죠. 그리고 저 참고로 저 진짜 센 겁니다. 이분이 진짜 너무 센 거예요. 일단 저는 연운이 필요하거든요. 이분이 연운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남았네? 게이득. 만약에 뺏겼으면 그냥 음전자 먹고 용발 덤불조끼 이온충격기 모르가나 삼성 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블루 이 친구 주시고 저 지금 세니까 그냥 레벨업만 하고 요걸 섞어줄 건데 학자를 뺄까 경호대를 뺄까. 경호대 빼죠 그냥. 요렇게 그냥 버티면서 두번 버티고 여기 5-1대 진짜 확실하게 찾아주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요거 이성작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당장 버리기가 좀 아까워요. 아 아리가 있네. 아 빅토르가 이성이 있네. 일단 이분이 빅토르가 이성인데 많이 아프네요. 자 여기서는 요거는 좀 후반에는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재생의 바람으로 갑시다. 그리고 저 아직 약한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라운드 정도에서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 한번 버티고 다 다음 라운드에 다 돌려서 7범죄까지 맞춰줄게요. 이번 턴 좀 살살 맞아주면 좋겠는데 적당히 맞았죠. 38? 여기서부터 안 맞을게요. 어차피 다음 턴에 다 못 돌릴 것 같거든요. 지금 한 20원 정도만 돌려보죠. 다 나왔네. 일단 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참고 다음 턴에 돌리죠. 한 번 더. 뭐야 다 나왔네.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일단 넘어가. 뭐야 이러면 브라움 2성까지만 찾고 브랩 가는 걸로 하죠. 그리고 요런 거 말고 강화술사 같은 거 찾아도 되긴 하는데 7코 기다린다. 7코 브랩 가죠 그냥. 버티고 브랩 갈게요. 나 이거밖에 없네. 허풍 못 쪘어요. 실수. 이제 7범죄라 전체가 방어자가 좀 높죠. 그냥 버티면서 녹여주면 돼요.
이거 전투증강체 두 개도 완전 버티는 조합에서 좋은 거죠. 이제 배치도 좀 해볼게요. 브라움 이성 됐다. 이거 팔고 상대방 살짝 보고 강화 쪽을 좀 섞어주고 싶긴 하거든요. 기전 내리고 팔고 모르가나야 버텨줘. 실범제 모르가나는 진짜 다르거든요. 나이스, 일단 이긴 것 같고 다음 턴에 배치 더 제대로 해볼게요. 약간 얘가 끌리게 하고 약간 요런 배치에서 얘만 왔다갔다 해야겠다. 이렇게만 안 가면, 이렇게만 가면 궁각 이쁘죠? 아, 일단 이번 상대가 빅토리 이성을 진짜 빨리 찍으신 분인데 아 너무 아프다. 힐 한 번만 더 아리야 제발. 그렇지, 빅토르 궁 사라져. 그렇지, 클론이라 궁이 사라지네요. 자, 총과 말이 주시고 레벨 업. 이제 구랩 가서 빅토르랑 실코까지만 넣어줄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냥 지금 구랩 가죠. 지금 피가 한 대 피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세게 맞으면 요렇게 비전까지 넣어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는 4타격 대 3사교계 이겨줘. 자, 버티고 오리아나 궁 좋았고. 자, 궁 열로 이쁘게. 그렇지, 한 번 더 이쁘게. 그렇지, 한 번 더 이쁘게. 안 그렇지. 빅토르다. 자, 실코. 요거 일단 그래도 사야죠. 지금 당장 쓰는 거니까. 자, 이번 상대 3사교계 사고물상 이렐리아 대 심지어 징크스 이성. 이분도 세다면 진짜 세신 분이죠. 템도 좋고요 나름. 자, 하지만 자, 범죄. 자, 초월 됐고 녹이고 끝. 이렐리아는 귀엽죠. 자, 나를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실코까지만 찾아주면 돼요. 실코. 자, 실코. 오케이. 실코. 자, 여기 만나죠. 자, 지금은 아리 궁각도를 좀 이쁘게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상대 아리는 율로 빼게 했죠. 약간 배치적인 부분을 살짝 손 봐준 상태이긴 하고. 녹여. 그렇지, 바로 배치 차이 내주면서. 잠깐만요, 버텨. 아, 배치 차이요. 자, 이번에 여기 또 만나는데 아 애매하네. 빅토르를 띄워버리죠. 자, 빅토르 바로 띄워줬죠. 일단 빅토르가 궁 한번 써주는 게 좀 무서워서 그냥 띄워줬습니다. 자, 그럼 궁각도 좋았고요. 자, 내 빅토르가 먼저 궁 써서 녹여주면 버텨 얘들아, 버텨. 이겼다. 나이스, 배치 차이. 진정한 배치 차이. 끝났나요? 아비. 여기 덱 상대로는 그냥 박스 쳐서 끝내버리죠. 배치하기 귀찮잖아요, 그죠? 그냥 박스 쳐서 끝내겠습니다. 그냥 7범제 믿고 그냥 버텨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싸워지는지. 상대 3사교 사고물상. 불출을 시도했지만 NC 발톱 있어서 여유롭게 놔줬고요. 자, 그리고 뭉쳐놓으면 아리 궁각이 좀 이뻐지는 거라서 뭉쳐준 거예요. 이미 이겼죠? 자, 이런 식으로 7범제 아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쉽게 1등을 할 수가 있죠. 아리덱 마무리.